자, 시작하자고요. 지난번에 12쪽 총론 파트, 13쪽 안 했죠, 그죠? 성립, 확정, 소멸 요거. 자, 총론 파트 조금 하고 취득세로 들어가자고요. 13쪽. 자,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보다 성립시기. 성립시기. 성립하고 얼마라고 확정하죠? 확정시기.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되는 사유가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성립시기. 자,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된다?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거예요. 네 개. 자,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뭐라는 뜻이에요? 세액 계산을 출발하라. 그래서 출발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출발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추상적 성립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확정은 안 됐으므로. 자, 쭉쭉 읽어보면 돼요. 자, 항상 다섯 개 위주로.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다섯 개. 본세네. 자, 취득세는 어찌고저찌고 어떻게 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고리를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그 다음 재산세는 하루조 과세기준일, 그리고 지역자원세를세도 같은 재산이므로 과세기준일, 종부세도 과세기준일. 그래서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세금은 세 가지예요.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6월 1일 날 성립한다.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1년 단위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12월 말일. 단 예정신고는 미리미리 신고하는 거죠? 예정신고는 말일 날 성립해요. 말일 날. 이 소득세 잘 봐야 돼요. 소득세는 원칙이 확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거,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12월 말일.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해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안 해. 확정신고네요. 자, 근데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있죠. 자, 오늘이 예를 들어서 5월 25일이다. 양도일. 오늘.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부터 한다? 해당 연도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고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정신고는 말일날 성립한다.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은 항상 그 과세 표준에 대한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 2개월 들어가면 안 돼요. 2개월은 신고기한이다. 자, 큰거 위주로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다섯 개가. 자, 다섯 개가 끝났다. 본세.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취득할 때, 등록할 때,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 그리고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 다음 이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 부가세죠. 농특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가 있고, 그 다음 지방소득세 10% 종부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가산세. 이 네 가지의 공통은 뭐다? 본세랑 같이 내는 거죠. 본세,
납세알루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묶어요. 세 글자로 부가세. 자, 본세랑 같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예요. 독립세인데 소득세랑 10% 함께 낸다고요. 결국 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세와 함께 내는 거죠. 본세. 그래도 본세를 길게 얘기했다.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즉 소득세, 본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뭐다? 본세. 자,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본세랑 함께 성립한다. 자,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문서를 작성할 때. 자, 그 다음 마지막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도 뭐다? 본세랑 함께 내죠. 지방소득세는 본세랑 함께 내니까 본세를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본세. 자, 그 다음 가산세는 1번 가로 시작하면 돼요. 이를 가산날 지방세, 즉 본세. 본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를 가산날. 그러나 국세는 바뀌었어요. 자, 납부지연 가산세 나와 있죠.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일마다. 이게 뭐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요. 1일마다 0.025씩부터 가죠. 그래서 1일마다 그 경과할 때 성립한다. 자, 3번 국세. 그래서 2번 3번을 합쳐서 지연가산세죠.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다. 몇 프로? 3%. 연체하면, 그래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가 붙죠. 그래서 경과할 때 성립한다. 그래서 2번이 뭐다? 납부불성실가산세. 3번이 뭐다? 가산금 3% 합쳐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자,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국세 무신고했다. 역시 뭐다? 경과할 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수시부과. 자, 수시부과는 수니까 수로 시작하면 맞는 거예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발생. 자, 그 다음 제3분 주민세는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6하나가 아니라 7하나의 7하나, 일명 재처리. 재처리. 자, 자동차세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요. 4번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도 역시 뭐다? 중간연합할 때 6월 말까지. 그래서 6월 말이 되면 성립하고. 참고.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1번과 2번이에요.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고 제3분 주민세는 7하나가 아니라 6하나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성립. 그래서 세액계산을 출발해서 이제 얼마라고 확정지어야죠. 이거는 뭐라 그런다? 구체적 이런 용어를 써요. 자, 넘어가보죠. 14쪽. 14쪽에 14쪽. 납세의무의 확정. 추상적이 아니라 뭐다? 구체적이다. 구체적. 자, 그럼 항상 이 5개. 5개잖아. 한 번 내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결정하죠. 납세의무자가 결정하여 뭐 할 때? 신고하는 때. 납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납부는 나중에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재산세, 종부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과세권자가. 과세권자가 뭐다?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소득세도 뭐다? 납세 의무자가. 한 번 내는 세금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단 여기서 조심할 거는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죠.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자, 취득세는 포인트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근데 모든 납세 절차는 무신고하죠? 신고를 안 하면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결정할 때 확정된다. 결정해 주죠?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똑같고. 신고하는데. 자, 그 다음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뭐다? 결정하죠?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원래 독립세인데 납기가 같으니까 재산세에 나란히 기재해서 병기세예요. 같이 간다고요. 그 다음 종부세도 원칙이 정부 결정. 단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는 어떻게 바뀐다? 신고하는 때. 그럼 신고하면 당연히 정부 결정은 없어지죠?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뭐다? 신고하는 때.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하는 때. 자, 그 다음 농특세, 지방기획세, 지방소득세는 묶어요. 본세랑 같이 내는 거지? 세 가지는. 그래서 농특세는 본세 확정 방법에 의해서 확정된다. 취득세와 농특세랑 같이 갈 때는 신고할 때. 종부세와 농특세랑 같이 갈 때는 정부 결정할 때. 같이 가는 거예요, 본세랑. 그래서 본세 확정 방법에 따라 간다고요. 두 가지는.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지? 자, 소득세랑 함께 되니까 그 과세 표준에 되는 소득, 본세잖아. 그래서 본세가 확정되면 10% 같이 확정된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야? 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했죠? 하잖아요. 그럼 지방소득세는 10% 같이 내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애들도 계약하더라고요. 했어요? 여기 대전도? 조심해야 돼. 애들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샤워를 시키고 금방 집으로 들어오면 안 돼. 10분 동안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아, 진짜요. 조심해야 돼요. 전 가족이 걸릴 수가 있다고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제. 특히 유치원, 그 초딩들. 이제 걸리면 이제 다 죽는 거야, 이제. 온 나라가 이제 다 마비가 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납세 의무 확정 됐어요? 뭐, 인지세, 어쩌고저쩌고, 뭐, 가산세. 확정될 때, 가산세만 알면 되잖아. 가산세. 본세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국세, 지방세가 확정되면 가산세도 같이 확정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끝났다. 확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멸되는 사유가 있죠? 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개. 자, 그래서 세금을 내고 소멸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납부충당. 그 다음 세금을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 몇 가지가 있다? 취소. 그 다음 제척기간. 그 다음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다섯 개요, 다섯 개.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납세자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은 이거는 승계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이 세금을 내줘야 돼요. 이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소멸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밖에 없다? 다섯 개. 부과, 취소, 처리하면 안 돼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꼭 기억을. 자, 오른쪽 이제. 자, 제척기간 소멸시효 연수를 기억해야죠. 연수. 자, 근데 중간에 봐요. 제척기간의 기산일 5년, 10년, 7년 있잖아요. 그죠? 기산일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따져요. 그 다음 결정하는 조세는 뭐가 있다? 재산세, 종부세. 결정 가운데 결정하는 조세는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부터 5년을 따진다? 납세 의무 성립일 6월 1일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일. 자, 일단은 꼭대기 보자고요. 자,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예요.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고. 국세, 사기부정 열받아 10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길어. 과로가 15년이에요. 참고.
자, 그 다음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다? 무신고? 몇 년? 무칠래? 7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10년이요. 상속세 증여세는 다 10년 이상이라고요. 자, 그 다음 원칙이 몇 년이다? 5년. 과소신고 등 원칙이 5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7년이에요. 자, 그 다음 지방세도 똑같아. 자, 사기부정 열받아요. 10년. 10년. 그 다음 다음에 따른 뭐 취득으로서 취득세죠? 취득.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뭐다? 무신고. 자, 무신고. 그래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납부해야죠? 무신고하면 이거는 뭐다?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 명의신탁 취득세 납부해야죠? 명의신탁도 무신고하면 10년.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과점주주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과점주주도 무신고하면 10년이에요. 10년. 자, 그래서 무신고는 원래 몇 년이다? 7년이야, 7년. 그러나 세 가지 상속, 증여, 명의신탁, 과점주주는 제척기간을 늘려야 되겠죠? 10년으로. 그래서 밑에 일반적인 무신고는 7년이라고요. 그냥 무신고. 그러나 나머지는 다 몇 년이다? 5년. 과소신고 이런다. 5년.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도 5년이야. 결정하는 거. 그래서 5년, 7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박스. 신고하는 조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 정부가 결정하는 재산세, 종부세는 제척기간이 5년이죠. 납세 의무 성립일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부터 5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보자고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죠. 채무는 양도잖아요. 자, 양도인데 이거는 증여세와 함께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죠.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잖아. 부담부 증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세와 동일한 제척기간 10년 아니면 15년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무신고하면 7년이죠? 그렇잖아. 그러나 이거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는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가요. 7년 없다고요? 뭐와 동일하다? 증여세와 동일. 양도세와 동일하면 틀려요. 이거는 증여가 원인이 증여이므로 증여세와 동일하게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뭐가 있다?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죠?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중단과 뭐가 없다? 정지사유가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있어요. 자, 제척기간이 원칙이 몇 년이다? 5년. 일반적인 거. 무신고는 7년. 사기보정은 10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 제척기간은 연장이 안 돼. 그러나 이거는 연장돼요. 세금을 걷는 거니까. 연장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다? 중단이나 정지사유는 어디에서만 사용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만. 그럼 7년이 지났다. 무조건 소멸돼요. 5년이 지났다. 무조건 소멸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 안에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제 뭐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밑에. 그래서 소멸시효도 원칙이 몇 년 안에 돈을 거둬야 돼? 5년. 그러나 개정법이 있어요. 5억 이상 국세는 10년 안에 돈 거두면 되고. 그 다음 거기 개정 나와 있죠?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이다. 그래서 5억 5천만 원 구분해야 돼요. 그럼 5년 시작일은 언제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일의 시작일. 그럼 시효의 중단이 뭐다? 연장시켜주는 거. 자, 연장은
왜 생겼다? 왜? 5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잖아. 그럼 세금 걷는 기간을 연장시켜. 그럼 이거는 뭐가 있다? 조세, 포탈, 우려가 있어. 우려. 즉 세금을 띄어먹는다 이거지. 그래서 조세, 포탈, 우려가 있으므로 중단이란 법을 시켜서 연장을 시켜요. 그럼 밑에 중단 사유는 몇 가지다? 납세, 고지. 딱 네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독촉, 최고, 교부청구, 압류. 다섯 개는 세금 띄어먹어. 그러니까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연장시켜버린다고요. 독촉장이 날라온다. 고지서가 날라온다. 납부, 최고장이 날라온다. 세금 달라고. 교부청구한다. 그래도 안 되면 뭐가 들어간다? 압류. 자, 4년 버텼어 이제.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죠?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러나 이 정지는 뭐다? 연장이 안 되는 거. 4년 버티면, 1년만 버티면 되죠? 자, 뭐를 신청해서? 분할 납부. 그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지? 이런 거는 뭐다? 연장 사유가 아니다. 남은 기간을 갖고 5년 따져요. 그럼 뭐만 딱 알면 돼? 중단. 자, 중단은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다시 연장되는 거.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딱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야. 포탈 우려. 고지서가 날라왔다. 독촉장이 날라왔다. 최고장이 날라왔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한다. 그래도 안 되면 뭐가 들어간다? 압류. 딱 몇 개? 네 개. 나머지는 다 정지 사유다. 연장이 안 되는 거. 남은 기간 갖고 5년 따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성립, 확정, 소멸 끝났네요. 끝났어. 끝났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끝나버렸다. 가장 중요한 거 끝나버렸어요. 아, 자, 아까는 저는 저 여기 남측 광장에 내려서 걸어와요. 거기 유치원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 애들이 씩씩하게 걸어오더라고, 아파트에서. 네 명이 딱, 남자, 여자들 딱 걸어와. 그래서 유치원을 지나는데 유치원 교사 그분들이 딱 앞에서 딱 마스크 쓰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애들 다 걸어 다니더라고, 요즘은 씩씩하게, 그죠? 다 걸어 다녀, 애들.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어떤 엄마는 그냥 아쉬워서, 떨어져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계속 대화를 해, 그죠? 다 가정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그 다음, 16번, 5번, 16쪽, 조세 채권과 피담보대 채권 관계. 원칙은 뭐가 우선한다? 세금이 우선해요. 세금이 우선한다고요. 그러나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이 붙었을 때는 세금이 우선한다. 그런데 세금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강제 집행비용, 공익비용 1순위. 체납처분비가 1순위예요. 공익비용. 자, 그 다음 1순위는 뭐다? 최우선 변제권. 생존과 생계를 위한 비용. 최우선 변제권이 뭐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에 의한 보증금. 이거 생존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세금보다 우선한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점은 뭐다? 생계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몇 개월 임금? 3개월 임금. 3개월 임금이에요. 그리고 퇴직금도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지? 몇 년간? 3년간. 그 다음 다쳤다. 재해보상금 전액. 이거는 세금보다 우선한다. 생존과 생계를 위한 비용이에요. 우선한다. 자, 그 다음 2순위가 뭐다? 세금.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세 글자로 뭐다? 당해세. 그 토탈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재산세, 지역자문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뭐의 지방교육세다? 재산세의. 예, 취득세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종부세. 토탈 7개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출제되는 거는 네 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지방기업세, 종부세. 그리고 참고,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도 뭐다? 재산에 부과된 거죠? 참고로만 알아두고, 그 다음 이제 연체이자 가산금도 같이 따라가고, 2순위. 그러니까 이거 2순위가 딱 별 붙여요. 자, 피담보된 채권과 경합을 붙었을 때, 담보된 채권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언제나 우선 배당받는 거는 뭐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몇 개? 네 개. 토탈 일곱 개예요. 순서 안 따져. 그래도 우리는 2번만 알면 된다고요. 2번만 알면 돼요. 2번만. 당해세. 2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갑소유 부동산이야. 갑소유 부동산. 자, 세금을 안 내면 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가지? 압류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매각해서 공매 등을 통해서 매각 대금 10억이 결정됐다. 이거를 배당 순서에 따라 걷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압류에서 매각 대금까지 결정된 비용을 뭐라 그런다? 체납 처분비. 체납 처분비 공익 비용, 강제 집행 비용은 영순이에요. 체납 처분비. 그럼 자, 여기 봐요. 이제 그럼 세금이 우선 배당된다고 결정이 됐죠? 자, 결정이 되면은 이 세금 간에도 우선 순위를 정해야 돼. 그래서 A세무소는 이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들어가. 그리고 B세무소는 등기는 안 하고 압류만 들어가. 그리고 C세무소는 뭐다? 압류도 안 들어가고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한다. 그래서 A세무소, B세무소, C세무소 각각 다르잖아요. 그럼 조세 간의 우선 순서도 담보된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는 압류, 세 번째는 교부청구. 그래서 밑에가 그 얘기예요. 꼭대기 조세 상호간 우선순위. 담보가 우선이에요. 담보가 우선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압류. 그리고 세 번째는 교부청구. 순서 담보에 등기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등기는 안 들어가고 압류도 안 들어가고 세금 달라고 교부청구.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상호 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됐다. 그럼 이제 세금이 우선하죠? 그러나 이제 세금을 우선하되 세금도 징수순위가 있어. 징수금의 순위는 1순위가 뭐다? 체납처분비. 항상 체납처분비야. 2순위는 지방세, 3순위는 연체이자 가산금. 집 가산금이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돼? 가산금은 연체이자지. 그럼 지방세가 후순위가 되면 또 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공익비용, 체납처분비는 1순위. 그 다음 지방세, 가산금. 자, 그래서 우리가 법정기일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법정기일은 뭐다? 일반인이 조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야.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가 날라와서 결정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 이거를 뭐라 그런다? 조세채권. 그래서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있어요.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이 있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이코르 조세채권. 조세채권이라고요. 자, 이번 시험은 여기까지 출제예요. 여기까지. 자, 오늘 첫째 시간 뭐 배웠다? 가장 중요한 거. 성립, 확정, 소멸. 그래서 조세채권과 담보된 채권과의 관계를 배웠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거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취득세로 좀 이어가자고요. 취득세. 자, 지난번에 30페이지까지 했죠?
맞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은 꼭 한 번에 붙어요. 사람이 진실이 있으면 한 번에 붙어. 알아들었나요? 뺀질뺀질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진실성을 갖고 열공하면 붙는다. 뺀질뺀질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그러면 수없이 공부하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말고 인생을 살자. 저는 3개월 만에 친구 한 번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3개월 만에 지난주인가 참 반갑더라고요. 근데 만나는 다음 날부터 이제 클럽 사태가 발생돼. 클럽. 이제 또 3개월 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야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친구 안 만나잖아요. 그죠? 지금. 못 만나. 친구 만나는 순간 불합격이야. 가족은 만나야 돼. 알아들었나요? 가족 빼고는 가족도 부모도 만나면 안 돼. 요즘 며느리들 한 달에 한 번 가는 며느리가 코로나 때문에 부모가 오지 말라 그래요. 큰일 나니까. 그래서 가족 빼고는 가족은 어쩔 수가 없잖아.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가족 빼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 진짜 특이한 경우 빼고 좌우간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거의 뭐다. 불합격이다. 사람 한 번 만날 때마다 한 문제씩 덜 맞춰요. 열 번 만나면 열 개 진짜요. 특히 여자분들은 여자 만나면 두세 시간 보통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취득세, 세월을, 세율을 외워봐. 다 외우지. 자, 31쪽으로 들어갑니다. 세율. 자, 지금부터 세율이다. 자, 취득세,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정리해야 된다? 표준 세율. 그래서 표준 세율이 뭐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 세율과 옛날에 등록세 표준 세율을 합한 거죠? 취득세 표준 세율은 2%, 등록세 표준 세율은 5개. 합쳐서 뭐가 된다? 취득세 표준 세율. 그래서 시험에 합격할 분들은 이게 박스가 딱 암기 끝났잖아요, 지금? 다른 거는 까먹더라도 이거 암기 끝났어요. 자, 표준 세율 나왔다. 항상 표준 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탄력 세율이네. 몇 프로? 50%? 무슨 세율만? 표준 세율. 표준 세율만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박스. 완전히 완벽하게 암기 다 끝났어요. 다른 거는 까먹더라도. 그래서 암기할 때는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이 유상, 그 다음 상속 다섯 개로 나누잖아. 다섯 개 이렇게. 그 다음 증여, 그 다음 원시,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까지는 이전 등기 하잖아. 이전 등기 할 때 취득세 납부. 그 다음 원시는 소유권 무슨 등기 한다? 보존 등기 할 때 취득세 납부. 그 다음 이거는 공유, 합유, 총유는 분할 등기지? 분할 등기. 자, 그래서 31쪽 유상이다. 대표적인 유상의 예가 뭐가 있다? 오른쪽 매매, 교환, 공경매. 이렇게 나오면 유상이야, 유상? 유상. 그래서 유상은 세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네요. 거래금액에 따라 차등화시킵니다. 6억까지는 1%.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켰죠? 절대 2% 하면 안 돼요. 거래금액의 3분의 2 빼기 3. 그래서 결국은 뭐다? 1에서 3%까지 세분화. 그리고 9억 초과는 무조건 몇 프로? 3%. 자, 그 다음 개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됐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거래금액에 따라 1에서 3% 세분화 시켰다고요? 네. 왜 이렇게 개정했어요? 꼼수부리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꼼수의 1인자예요. 6억 천 했으면 몇 프로예요? 6억 천 했으면 2%? 2%잖아. 그럼 6억 했어. 그럼 1% 다운되지? 그럼 9억 천 했으면 몇 프로야? 3%. 그럼 9억에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2% 줄어들더라 이거지. 세분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정된 거는 4주택 이상 집이 3개였어. 하나를 더 사지? 그럼 이럴 때는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완전 투기꾼이야. 몇 프로? 4%. 4주택 이상은 유예로 안 가요. 무조건 4%. 자, 그 다음 주택을 신축 또는 중축한 후 주택의 부속 토지도 4%요. 땅으로 본다고요. 신중축 후. 자, 집을 지으려고 대를 샀어. 집을 지으려고 대를 사면 이건 몇 프로야? 4%. 자, 밑에 봐요. 농지는 몇 프로야? 3%. 농지 이외 4%지? 자, 중요한 거는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4개. 전답, 과, 목. 4개를 얘기해. 농지에 전답, 과, 목. 4%. 그럼 상가는 몇 프로야? 4%. 임야도 4%. 농지, 전답, 과목 네 가지를 얘기해요. 자, 그럼 집 지으려고 대를 사면 몇 프로야? 그래서 집을 신축했어. 지었어. 그럼 이에는 4%로 가요. 이에는 신축이니까 2.8로 가고. 근데 전에 샀어. 근데 땅을 후에 산 거야. 잔금 등을 늦게 지급하죠? 이거를 후에 사더라도 똑같이 몇 프로로 간다? 4%. 후에 사면 집당이잖아. 6억까지는 1% 이렇게 적용 안 한다 이거지. 전에 사든 후에 사든 신중축구 주택의 땅은 보다 주택으로 보지 않고 4%로 본다. 뭐 전에 사면은 4% 매기잖아. 후에 사더라도 신중축 후에 사더라도 그냥 똑같이 4%야. 취득 시기에 따라 꼼수부리다라 이거지. 꼼수. 그냥 하면 4%잖아. 집 짓고 후에 샀어. 그럼 집당이잖아. 그 집당이니까 하나 둘 셋으로 가더라.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똑같이 4%. 자, 농지는 3%. 외는 4% 맞죠? 자, 상속. 자, 5강 생각해야지. 상속. 자, 상속은 농지는 몇 프로다? 2.3. 3.8. 외는 4%. 아, 2.8.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농지는 유상과 상속에만 써요. 농지는 유상과 상속. 자, 그 다음 상속 이외는 뭐다? 증여, 비영리. 비영리는 2.8.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외는 몇 프로? 3.5. 이건 안 까먹는 거잖아. 앞으로 여러분들은 증여받아야지. 증여받아야잖아. 나야나 몇 프로? 3.5. 비영리는 2.8. 비영리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핵교. 각종 복지법인 이런 거다. 비영리. 그래서 비영리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증여에서만. 증여에서만 써요? 증여에서만? 상속 이후의 무상이 뭐다? 증여. 자, 시효 취득도 뭐다? 등기 안 된 부동산을 점유하지? 그럼 보존 등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시효 취득 포함하는 거예요, 증여에. 자, 그 다음 원시. 자, 원시는 몇 프로다? 2.8. 근데 이 여기서 잘 봐. 뭐, 토지는 2.8이지? 공유수면 매립 간척. 그래서 토지는 2.8이야. 그러나 토지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로 전용하면 세금이 싸. 0.8로 갑니다. 1000분의 8.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간척이 나오면 토지는 2.8%야. 그러나 토지 중에 농지로 전용하면 농민지원 차원에서 일을 빼줘. 등기만 해야 돼. 0.8만. 옛날 정주영 씨가 서산 앞바다를 매립해서 농지가 됐지? 그럼 몇 프로 냈어? 0.8.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간척이 나오면 토지인지 농지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토지는 2.8%, 농지는 0.8. 그래서 면적 증가가 뭐다? 중축. 면적 증가가 두 글자로 뭐야? 중축. 그래서 이거는 늘어난 만큼 세율을 적용할 때는 무슨 세율로 간다? 원시. 원시로 가는 거야, 원시.
자,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같이 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5대5 단순 분할이야. 취득과 등기 몇 프로? 2.3. 그러나 거기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단순 분할 5대5를 얘기합니다. 2.3. 초과하면 2%를 또 내야 돼.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는 2.3이다. 그럼 밑에 농지의 범위. 농지의 범위는 몇 가지가 나왔다? 4개. 중요한 거는 출발이 법조문이 공부상 and 옆에 뭐가 붙어야 돼? 실제. 실제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야 농지지. 자, 2번 건축. 포인트는 신재축은 제외. 신재축은 제외예요. 자, 그래서 면적 증가. 면적 증가는 두 글자로 뭐다? 중축. 그래서 무슨 취득으로 보아 넘기면 원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2.8. 간주 취득하면 안 돼요. 원시 취득. 2.8. 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2.8%. 그럼 신재축은 왜 제외합니까? 신재축도 원시지? 어디에서? 증가한 가액에서 제외한다. 그럼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을 쓸 수 없죠. 소요된 비용의 2.8이란 뜻이에요. 어디에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에서 제외한다. 그럼 소요된 비용의 원시로 봐서 세율은 똑같아요. 2.8 똑같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표준 세율 끝났네. 자, 꼭대기 2번. 자, 공유물. 항상 공유가 나오면 원칙이 뭐다? 자기 지분가액. 지분가액을 과표로 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하겠죠? 몇 프로? 2.3. 단 공유자 사이에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그랬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원칙은 지분가액. 전체 가액하면 안 돼요. 자기 지분 거. 한쪽이 안 내면 함께 책임을 지는 공유자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지금까지 법이었다. 표준 세율. 그럼 이 세율은 어디서 만들어요? 법에서. 이 세율을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 세율. 물세니까 누진 세율 안 써요.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 다섯 가지로 나눠요. 다섯 가지. 항상 표준세율 문제 풀 때는 원인을 먼저 찾아요. 찾아놓고 농지는 어디에서만 쓴다? 유상과 상속.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쓴다? 징에서만 쓴다는 겁니다. 자, 숫자 배열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유상은 숫자 배열이 전체가 뭐다? 하나, 둘, 셋, 넷. 잡고 봐야 돼요. 상속은 상속 집에 가서 38 광땡을 잡고, 그 다음 증여는 언제 받았다? 아싸 만세 8.15. 2만 더 하면 되죠? 그럼 원시 취득은 원시인 8 벌어졌다. 282. 그리고 공유는 정치인 032. 2를 붙이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표준세율 취득세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비례세율. 자, 그 다음은 이제 표준세율에다가 무겁게 매기는 뭘로 간다? 중과세율로 간다. 이해는 지우지 마세요. 이해는 지우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가야 돼. 중과 기준 표준세율 그게 플러스 몇 프로? 8%. 이거 중과세, 중과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치성 유지로 공부한다. 그래서 4번은 사치성 재산이라고요. 자, 무슨 재산이다? 사치성 재산.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종류를 알아야죠. 별꼴 고고고. 다섯 개야. 쓰리고. 여러분들 화토장 알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랑 미나토를 쳐본 경험이 있나요? 그 화토
그 화토는요, 도박만 안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억하면서 특히 어르신들, 도박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죽어요. 가족 그냥 도박만 안 하면 좋은 거라고요. 기억력을 되살리면서 머리 써야 되잖아. 그것도 그죠? 자, 사치성 재산. 그럼 딱 보니까 뭐 빼고? 고급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졌어요. 고급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이라고요. 토지 건물. 다 부동산. 그럼 고급 선박은 용어? 용어만 알면 돼. 비업무용. 자가용이죠? 얼마 초과? 3억 초과. 일명 쌈박. 쌈박이에요. 그러나 고급 선박을 어디에 이용하려고? 실험, 실습. 이거는 연구 목적이죠? 제외. 중간을 안 해요. 자가용으로 사용해야 돼. 이건 누가 타고 다녀? 김정은이, 북한. 50억짜리 요트 타고 다녀요. 알아들었나요? 사치야. 살이 드룩드룩 쪘어요. 그죠? 자, 이 북한은 김정은이만 살쪄야 돼. 나머지 살찌면 다 잡아가요. 보위부에서. 훔쳐먹은 줄 알고. 진짜야. 왜? 최고 존엄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돼요. 앞으로 이제 먼 훗날 통일이 되더라도 살찐 사람은 다 잡아가요. 김정은이가. 해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양쪽 알아뒀죠. 우리나라가 없어져. 조선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참. 자, 됐고. 자, 별장. 자, 별장의 정의는 뭐다? 별장은 주택이죠? 항상 집이야. 주거용 건물.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그러면 집인데 별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 별장은 주택이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골프장은 비싼 거, 회원제. 회원제, 회원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원제. 그리고 임목을 포함해요. 별장 옆에 나무들. 당연히 사치가 된다고요. 어떨 때만 증가한다. 증설, 등록, 원시만.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시. 어떨 때 회원제 골프장을 등록, 그리고 늘렸을 때 증설, 그리고 등록을 안 해야 하더라도 사실상 오픈하죠. 원시.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은 중요하다. 원시와 승계 다 중과합니다. 다. 근데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어렵게 나왔을 때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만 중과한다고요. 승계는 중과 안 해요. 네? 증설이 원시잖아. 늘어난 만큼. 오픈을 사실상 하잖아. 등록 전에 원시만 중과해요. 승계는 중과 안 한다. 이유는 IMF 때 법이 바뀌었어.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지? 나오니까 이전을 받지 않아. 그래서 이전 받아라. 세금을 깎아줍니다. 표준 세율로. 그다음 세금이 덜 나오지? 나머지는 뭐다? 기업 구조 조정. 경영 합리화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다 원시 승계 구분해서 골프장은 제일 비싼 거잖아, 이거. 제일 비싼 거는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중과를 안 한다는 얘기는 비과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표준 세율로 과세한다, 싸게. 그래서 원시가 뭐다? 등록 처음으로 증설 늘어난 만큼.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오픈해버리지 원시만. 그 다음 고급 락장. 다 그럼 고급 선박.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고급 주택이에요. 고급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반드시 고급 주택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자, 일단은 단독 주택. 첫 번째 뭐 기준? 연면적 기준. 연면적 기준, 연면적은 몇 조? 331 초과, and 건물의 가치는 9천 초과, and 얼마? 주택가격 6억 초과.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된다. 연면적 기준에 밑줄 딱 긋고, 연면적. 알아들었나요? 자, 그리고 합쳤잖아. 연면적이 아니라면 대지면적. 대지면적과 똑같으니까 뒤에는 662 초과 and
9천 and 6억은 똑같아. 요 두 가지는 똑같다. 연면적은 331, 대지면적은 662.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6억은 어떤 거 얘기해요? 시가표준액.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공시가격. 토지 건물 합친 거예요. 여섯 글자로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에. 그리고 9천은 어떤 가액이다?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가액하면 틀려. 9천은 무슨 가액? 건축물가액. 6억은 어떤 가액? 토지건물 합친 가액. 시가표준액. 9천은 건축물가액. 6억은 어떤 가액? 토지건물 합친 시가표준액. 절대 실지 취득가액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충족이 안 되면 이제 단독주택의 시설 갖고 따지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9천은 안 따져. 다 9천 넘어가니까 시골집은 살 수가 있죠. 근데 6억은 넘어가야 돼. 엘리베이터. 9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다 9천 넘어. 그 다음 에스컬레이터와 6, 7 이상 수영장은 금액 안 따져. 다 사치야 무조건.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이 되는 사유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이 돼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헷갈리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갖고 따지지? 공용면적을 제외한다. 전용면적. 그럼 단층형은 245 초과. 계단 등이 있는 복층형은 274 초과. 다 9천 넘어가니까 안 따져. 근데 6억은 따져. 245. 그 다음 복층형 숫자만 포인트 잡아요. 복층형 얼마? 245 초과. 복층형 245에 동그라미 치라고요. 그리고 공통은 뭐가 들어가야 돼? 6억 초과. 6억 초과. 그래서 단독주택. 그 다음 공동주택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럼 가장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 연면적 331, 대지면적 662, 전용면적 245, 복층명은 274. 살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이래. 9천은 어디에만 들어간다? 연면적, 대지면적. 그리고 다 6억이 들어가는데 어디에만 6억이 안 들어간다? 에스컬레이터 또는 6, 7 이상. 6, 7 이상 수영장. 이 숫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나왔다. 오랜만. 연 어떤 년? 33만 년이야. 항상 남자들은 여자 조심해야 돼요. 그죠? 남편 앞에 그런 얘기 하나요? 조심하라고? 안 해? 관심이 없어? 아, 그리고 똑같아. 여자들은 남자 조심하고 서로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 어떤 년? 33만 년. 만나서 땅 팔아서 두 배 벌었네. 그래서 단독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이사 오는 날을 뭐라 그래? 이사철. 가운데가 7이 들어가야 돼요. 복도 많아요. 복층량. 그래서 33만 년 만나 땅 팔아서 두 배 벌고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 오네요. 이사 오는 날. 일명 뭐라 그래? 이사철. 가운데 7. 복도 많아요. 복층력. 자, 잠시 쉬었다 자고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연결을 지켜야 되므로 잠시 쉬었다 합니다.